3위는요. 신예찬 예비돌입니다. 야, 2등 탈출했어. 네, 신예찬 예비돌은 총 51만 2,114점으로 3위입니다. 51만? 51만. 와, 51만.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명의 예비돌이 남았는데요. 이 두 예비돌 중 전체 순위 1위를 차지한 예비돌은 누구일까요? 진성이요. 전도현 가자. 도현이가 1등하고 진성이가 1등하는 씨. 진성이요. 사실 도현이가 저랑 되게 친한 친구인데 오늘은 도현이를 이기고 싶지만 왠지 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지금 1등이 굉장히 높은 등수고 모두 다 가고 싶어 하는 등수겠지만 저는 진성에게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현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이런 겸손한 애들. 내가 가져와도 되겠네. 형이 가져와도 돼요? 내가 가져와도 앉아버려 그냥. 그럼 언더나인틴 3차 순위 발표식 전체 순위 1위를 발표하겠습니다. 진성일 확률이 더 높지 않은데 왜 이래서 계속 1등하고 있는 거죠? 진성일 것 같아. 진성이 형. 진성일 것 같아. 진성이. 아 근데 도현이가 막가는데? 솔직히 1등하고 싶습니다. 1등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누가 될까? 1등. 누군가? 누구입니까? 누구야? 누구야? 1위는요? 1위는 전도연 예비돌입니다. 전도연 예비돌은 총 55만 1,943점으로 1위입니다. 축하합니다. 19등이랑 2배 차이 나네.